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저항사채를 한번 제대로 정리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금융 손실과 저항청구권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지죠. 먼저 부채와 자본은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대강 남의 돈이냐 아니면 내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냐의 차이겠죠. 기업은 부채든 자본이든 자금을 조달해서 자산, 즉 미래 수익 창출의 원천 자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금 조달을 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기업은 최대한 비용을 적게 조달하고 싶겠죠. 그래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가장 좋은 건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서 따로 조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베스트겠죠. 자, 조달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은행 차입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신용만 괜찮으면 은행 승인만 받고 빠르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지만 빌린 돈은 부채로 인식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됩니다. 두 번째, 채권 발행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회사 자금 조달 계획에 맞춰서 기간, 금리, 발행 자금 등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채권 매입 투자자가 없다면 자금 조달이 불가하겠죠. 열심히 홍보해야겠네요. 은행 차입과 마찬가지로 채권 발행한 것도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죠. 채권 이자도 내야 하고요. 세 번째,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좋은 예가 되겠네요. 유상증자를 성공만 하면 자금 조달과 함께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이 희석되기를 꺼려한다면 찾진 않겠죠. 유상증자를 한 만큼 주가도 하락할 테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용은 봐야겠지만 일단 기분은 좀 별로죠. 항상 유증하는 기업이 또 하는 것 같잖아요. 네 번째, 메자닌이 있습니다. 주식과 사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 상품을 일컫는데요. 사실 저런 용어는 어색해서 저는 전환사채라고 적었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주식 전환권이 있는 사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채는 없었다. 이것은 사채인가 주식인가. 그 영화 극한직업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를 패러디 해본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전환사채는 보통 앞서 말한 일반 채권 발행보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0%의 이자율도 꽤 많이 보여요. 그만큼 전환사채를 배정받는 투자자는 채권 이자 수익보다 주식 전환권의 의미를 둔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주가 하락도 제한적입니다. 일단 만기까지 채권 성격인데다가 중간에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야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죠.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도 있죠. 사채 상태일 때는 부채로 인식되다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자본으로 재분류되니까요.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으로의 전환권 행사 시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전환사채와 비슷한 친구로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상환전환 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인식하고 오셨다면 궁금한 것은 전환사채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일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전환가격의 조정입니다.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등으로 인한 전환가격의 조정, 그리고 합병, 자본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끝으로 리픽싱 1을 기준으로 최근 평균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아서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것. 마지막 부분은 어쨌든 그렇죠. 최근 평균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내려갔다고 해서 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까지 같이 낮춰주면은 전환사채를 배정받은 투자자는 손해를 볼 경우의 수가 적어지잖아요. 아무리 이자를 낮게 받는다지만. 뭐 일단 LNF의 전환가액 조정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28일에 공시된 내용이에요. 이 경우 전환가액이 조정된 사유는 유상증자로 인한 전환가액의 조정입니다. 조정 전 전환가액이 82,100원이었는데 조정 후의 전환가액이 79,500원으로 되었습니다. 조정 전에는 전환사채 발행액 90억을 전환가액 82,100원으로 나누면 109,510주를 받는 건데 그 90억을 조정 후 금액 79,500원으로 나눈 113,206주를 주식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상증자 비율만큼 조정된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존 개인 투자자들도 불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주가가 현재 79,000원이라고 해서 전환가액을 그 밑으로 내려주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속된 말로 빡이 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저 가격으로 주식 전환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배가 아프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단을 낮춰주는 건데. 뭐 첫 번째 문제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전환사채가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두 번째, 파생상품 금융 손실 또는 금융이익에 따른 당기순이익 표기 부분입니다. 잠깐 분괴 과정을 보실까요? 열심히 그렸습니다. 전환사채를 최초 발행할 경우 차변에 들어온 현금을 잡죠. 대변에는 전환사채를 잡습니다. 이때 전환사채가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일반 사채의 유효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만을 전환 사채로 잡게 되는데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전환 사채를 배정받는 투자자는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그 부분을 전환 사채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평가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상대 계정은 파생상품 부채로 잡아줍니다. 사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당기순이익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실제 현금 유출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소된 수치를 보면서 심기가 불편하죠. 그리고 상대 계정의 부채 계정인 파생상품 부채는 전환사채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본으로 대체가 됩니다. 전환권을 행사할 때 회계 처리를 보면은 기존에 대변에 있던 전환사채를 모두 차변에 잡아서 상계시키고 기존에 대변에 있던 파생상품 부채도 모두 차변으로 가져와서 상계시킵니다. 대변에는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전환사채를 자본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부채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고 만기 상환을 한다? 그러면 전환사채를 다 까버리고 원금을 갚고 끝나게 되고요. 주가가 오르면 이익이 하락한다는 것을 간단히 정리했던 그래프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LNF의 월봉 차트입니다. 아래는 LNF의 분기별 실적이며 각 분기별 칸에 월봉이 3개씩 들어가게끔 그렸습니다. 2020년 4분기에 해당하는 차트를 보면 상승세가 가파르죠. 당시의 주가는 73%가 올랐습니다.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 적자폭이 다른 기간에 비해서 크죠. 마찬가지로 2021년 3분기를 보시죠. 해당 기간에는 주가가 95%가 올랐습니다.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 적자폭도 다른 기간에 비해서 큽니다. 조금 감이 오실까요? 주가가 오르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 발생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되어 보이게 됩니다. 실제 현금 유출이 아닌 것을 알지만 보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세력은 기관이고 그 세력이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요. 전환사채가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중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환권 행사, 다른 말로 사채를 주식으로 변환함으로써 기존 주식의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이죠. 개인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LNF 사례를 보실까요? 해당 자료는 LNF가 2021년 9월 30일 공시한 2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환가액은 21,595원, 부럽네요 평단. 당시에 이미 18만원 선이었거든요. 수익률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발행한 주식수는 231,535주. 이는 LNF 총 발행 주식수의 0.67% 수준입니다. 예정일은 10월 21일이네요. 전환 청구한 날로부터 예정일까지 차트를 보시죠. 딱히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죠. 거래량도 엄청 터졌다고 보기 힘들고요. 해당 구간 이후로도 주가는 잘 갔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이진 않았어요. 과거의 사례를 봤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LNF의 사례를 계속 보겠습니다. LNF는 현재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총 123,145주가 됩니다. 상한우선주가 약 63만주, 전환사채가 약 11만주,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약 38만주, 전환 가능한 주식수 약 112만주는 LNF 발행주식수의 약 3.22%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물량이 꽤 되죠. 전환가격은 73,000원에서 79,000원까지 수준입니다. 해당 전환사채의 수익률 클래스, 부럽네요. 저 물량이 한낮 1시에 쏟아진다면 주가가 하락하긴 하겠죠. 잠깐, 근데 저 물량 누가 들고 있는 거죠? 보니까 제3자 배정 대상자가 모두 동일하더군요. 대신 MYW 신기술 투자 조합이라는 곳입니다. 찾아보니까 대신 PE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신 PE가 2022년 2월 18일 이후로 LNF 총 지분의 3.2%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일 텐데 이들이 전략적 투자자인지 아니면 단순 시세 차익 투자자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알 길이 없죠. LNF가 2019년에 양극재 사업 마진이 좋지가 않아서 현금 흐름이 둔화되던 상황이었던 점, 그리고 아마도 은행 차입, 채권 발행, 주식 발행이 힘들어서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것이고 그걸 대신 PE가 받아준 점을 생각해보면 단순 시세 차익 투자자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제 희망사항입니다. LNF의 경우 대신 PE가 전환 가능 주식수 약 112만주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3.2%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LNF 전환 청구 사례에서 보듯 2021년 9월 30일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양봉 마감했어요. 그리고 주식이 나오는 당일에는 하락했으나 단기 조정 후 다시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죠. 약 112만주 전환 가능 주식수를 보면서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PE가 전략적 투자자라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든든할 수 있고 단순 시세 차익 투자자라면 그들의 익절을 인정해줘야죠. 그래도 상식이 있다면 상승 흐름에 분할 매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틀간 준비했네요. 머릿속으로 대강 알고 있는 것과
내용을 정리해보고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레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